아우. 너무 센가? 틴커캐드 10랩 도미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평면에만 도미노를 만들 거고요. 도미노를 물음표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D 하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쉬프트 키 누르고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D. 지금 이 선택되어 있는 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각도를 살짝만 돌려주고요. 다시 컨트롤 D 하면 또 이게 이렇게 꺾어서 갑니다.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꺾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각도를 일정하게 다시 돌린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해주고 다시 각도를 살짝 돌려준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 컨트롤 D 이러면 이제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음표 모양처럼 놓기 위해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물음표. 자, 근데 얘가 이제 바닥에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안으로, 요 안으로 가져오고요. 크기는 살짝만 줄일게요. 살짝 줄이고, 그다음에 시작점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고 두 개는 그룹. 하고 공을 이제 구슬이죠. 마치 요 구슬을 위에 올려둘 건데 구슬을 고정하기 위해서 살짝 팔 겁니다. 아래로. 이렇게. 실제로 도미노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L 눌러서 가운데 정렬. 약간 살짝 이제 홈을 파줘서 이거 하나 컨트롤 D 하나 더 해서 솔리드로 만들고. 네. 얘라 지금 선택된 게홀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파란색 도형이랑 그룹. 그래서 없애면 지금 요 파란색 이렇게 치워보면 여기 살짝 홈이 파졌죠? 컨트롤 Z 이렇게. 그러면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얘를 투명으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두고 플레이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 홈이 파진 상태에서 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죠. 여기를 던져서 공을 맞춰. 얍! 공이 안 맞네. 이런. 어우. 너무 센가? 다시 리셋. 화면을 살짝 멀리하면 됩니다. 아니. 플레이. 너무 먼가? 호잇. 너무 먼것 같아요. 확대 살짝. 호잇. 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오. 요렇게 됩니다.